뭐야 이거? 덱 하나 나왔는데. 제거할 게 없네, 다 좋아가지고. 어디 더러운 병불꽃을 들이듯. 잔상설 힘가자. 망 토화 단검. 그 뭐냐, 정밀각이네, 정밀각. 와우, 펜촉, 도약, 어퍼컷, 증신공격. 26딜, 엘리트보다 센데. 제비, 탈출구, 장법.
펜초가 아깝다. 다중시전. 다중시전은 좀 세장 저열 소주. 어디님 괜히 넣었나? 반수신경 플러스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겠는데. 나인 카드 풀이 몇 장인데 저놈의 반사신경만 계속 나오냐? 캐릭터당 75장인가? 무쇠카드까지 거의 한 300종이 넘는 카드인데.
거기서 왜 저 빌어먹을 반사신경만 나오냐고. 진화. 신성. 너무 위험한 도박이네. 요행. 포멜 타격 거의 미니 돌려차기 아니야? 스몰 돌려차기. 소주랑 펜촉을 달래. 저기 나갔나봐. 강릉. 후퇴, 후퇴하라. 부적. 급소. 급소도 괜찮겠다. 휘갈김. 가방 전천. 휘갈김보다 가방이 낫겠지. 아닌가. 다 필요 없나. 구상은 들고 갈까? 이러면 여기서 돈 없다. 핸드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 천둥, 도약, 백소.
증신수양. 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보라색 연꽃. 이펙트로 판도라 돌렸을 때 이 정도로 완벽한 덱이 나올 수 있을까? 떠오르는 게 없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중먼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파워카드 많이 나왔던 거 있네요. 폭풍으로 첨탑 부수는 거 있는데 탈출구 능숙보다 구린 거였음. 아, 미친. 내 잔상. 저지 이걸 봤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나와도 사색이 나와. 이 추월 해야겠다. 까까털.
분명히 중간까진 다른 색 카드들이 존재했었는데 다 어디갔지? 가장 기억나는 디펙트 시드가 보스 유물 바꿔먹었더니 판도라에서 서지 편향 터보 탐색 유타 다시 시작 방열판. 이게 과연 덱빌딩 게임일까? 스타터 팩이 종결됐. 부상 오버클럭 역시 디펙트 카드. 수집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네. 아, 실수했다. 안 돼, 화상 생각을 안 했네. 디디디디디. 한 대 정도는 맞아주는 게
결국에 또 얼불수망이 되네. 얼불춤이 근데 완성이 너무 쉬워. 평양 세장 터지 세장의 지하까지 나오면서 각수 다 지을 수 있는 신규가 있다. 삼서지 삼편향이면은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요? 아, 펜촉 자꾸 까먹네. 아, 오늘 휴방이라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잠 다 잤네. 이제부터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밝은 수면이 기다리고 있다. 숫 돌. 그냥 돌. 와, 80들. 그래서 은지 잡음. 마음에 오세요, 대가냐. 프리즘 사용 결과물들아. 중간에 찬상 먹고 찬상 절임.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월 하나만 먹어도 되는 얼굴 숨이 센 거 아닐까? 지금은 추월이 두 개지만 지금 덱 구성이면 추월 하나여도 돌아가니까.